XSFM입니다. IDWK 그것은 알기 싫다. 421회 2021년 7월 8일 그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살면 살수록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강압에 못 이겨 직원들에게 원치 않는 선택을 유도하는 중간관리자도 거기에 번민하고 저항하는 직원들도 다 열심히 사는 건데 어떻게 하면 잘 살기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2021년 7월 두 번째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원래 준비된 코너가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좀 쌓아놓은 게 많아요. 방송 나가야 되는 게 많아요. 갑자기 제끼고 특별 편성을 했습니다. 아, 지금 제껴진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몇몇 외국인들이 제껴졌죠. 급한 일이 있어서요. 민주노총 화성식품 등등 지회에 등등 노조에 파리바게트 지회 임종린 지회장이 오랜만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급한 일이 이거군요. 급하다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일입니다. 다만 이게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정무적 감각이 중요해요. 당하고 있다고 해도 사람 친해 이러고 바로 다음날 가서 떠들 수가 없습니다. 증거도 확보해야 되고. 아, 그렇죠. 타이밍도 잘 봐야 됩니다. 네, 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가장 그래서, 데미지가 클 타이밍에 쳐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일을 몇 달 전에 알았는데 사실 알고 좀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참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이 일에 대해서.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많은 언론인 여러분 퍼가십시오. 갖다 쓰세요.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그림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에디터는 일이 정확히 뭔지 아직 잘 모르죠. 모르죠. 저희보다 한 주 먼저 이 이야기를 내보낸 경향신문의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파리바게트 지회가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며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회사를 지방노동고용청과 경찰에 고소했다. 파리바게트 지회는 경영진이 중간관리자들을 소집해 민주노총 조합원만 지속적으로 찾아가 조합을 탈퇴하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민주노총을 탈퇴시키거나 한국노총 노조에 가입시키면 현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며 이 자금이 회사 업무 추진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파리바게트 지회에 따르면 파리바게트 관계자들은 민주노총을 탈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회유 협박해왔다. 임원이 조합원이 있는 매장을 방문해 민주노총의 입장을 대변해 보라며 몇 시간 동안 괴롭히기도 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런 대대적인 노조와의 공작으로 올해 3월 말부터 매달 100여 명씩 꾸준히 민주노총을 탈퇴해왔다며 기존 월 평균 10명이 탈퇴했던 것에 비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회장님, 현재 지회의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7월 10일 체크오프 기준으로 지금 330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말부터 100여 명씩 빠져나갔다면 지난 4개월간 한 400명 빠져나갔다고 봐도 좋은 겁니까? 네, 400명 정도 탈퇴서가 들어왔어요. 아, 절반 진짜요? 네. 이하가 갑자기 우수수 탈퇴를 했다는 건데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임종린 지회장님이 큰 문제를 일으켰거나 도덕적인 엄청난 결함이 발견되었거나 땅 투기 하시고 막 불도 뿜으시고 그게 아니면 반대파 쪽이 열심히 뭔가 로비를 한 거죠. 현재 구글에 민주노총 노조 탈퇴 8글자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뉴스 탭에. 네. 뉴시스가 특이합니다. 어때요? 유명 제빵업체. 파리바게트 아니야? 네. 아니 이제 파리바게트 이야기인데 파리바게트를 네. 기사 제목이 안 썼네요. 아. 유명 제빵업체. 이러면 태극당이 피해를 봅니다. 제주서도 노조 탈퇴 종용. 실제 7, 8명 떠나. 저 제주지사의 기사인가 보네요. 네. 오늘은 제가 손님들 중에 언론인들 주로 상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시간은 파리바게트 지회가 확보해놓은 녹취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냥 그걸 들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걸 갖다 쓰십시오. 더 필요하면 임종린 지회장한테 연락하시고요. 예, 그럼,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압축 파일로 받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 들려드릴 녹취는
임종린 지회장과 그 수석 부지회장님이 등장하는 사실상 인터뷰예요, 이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인터뷰의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저희 파리바게트 내에서 저는 이제 피파트론 자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자회사 안에서 이제 BMC라고 기사들을 관리하시는 그런 분이 계신데 중간 관리자죠? 아, 그렇죠. 저희는 중간 관리자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저희를 관리하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5월 말에 퇴사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퇴사 이후에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좀 회사가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다 하면서 내가 해줄 얘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인터뷰를 한번 하자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녹취입니다. 그 내부자는 아니지만 내부자 폭로 같은 그림이네요. 네. 상황을 공부한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내부자에 가깝습니다. PB 파트너즈 임원이시면은 이제 이 얘기는 해도 되는 거죠. 아, 이분은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 소속되어 계셨던 분이고 실제로 민주노총 소속 기사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다니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분이 회사를 나오시고 이 임종린 지회장과의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그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 기사를 탈퇴를 시키고 한노에 가입을 시키면 금액이 높아요. 주제문입니다. 금액이 높아요? 그 민주노총만 탈퇴시키면 처음에 저희한테 얘기하실 때는 민주노총만 탈퇴시키면 2만 원 그리고 한국노총까지 가입을 같이 시키면 3만 원을 더 줘서 총 5만 원씩도 받아간다. 아니 뭐 금액이 높다 그래서 저는 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 아득하고 묘하고 제가 인트로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게 겁나 거대하고 치사하고 무서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뭐 복잡하고 대단한 신념도 아니야. 그냥 노조에 가입한 거야. 이걸 빼앗아가고 약간의 자긍심을 깎아내리겠죠? 이 비용으로 2만 원, 3만 원, 5만 원이 책정이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하고 다녔던 거고 중간 관리자들이 그렇죠. 네. 그 제빵업체의 거대 제빵업체의 그 구조를 좀 여쭤볼게요. 마치 저 경찰이나 군인들 계급부터 알아보잖아요. 우리가 제빵기사가 있어요. 지회장님은 승진해 보셨으니까 그 위에 승진하면 네. 뭐가 되죠? 제빵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제빵사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죠. 그게 BMC입니까? 네, BMC 그 다음에 제조장으로 승진하고 FMC는 뭐예요? 중간에 FMC라는 게 있던데. 아 FMC는 BMC는 앞에가 베이킹이라고 해서 제빵 관리하시는 분이고 네. FMC는 프레쉬 매니저라고 해서 카페 기사들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아, 카페 같습니다. 저 카페 저 브랜치가 또 따로 있죠. 아, 네네. 네네, 그렇죠. 아, 그럼 BMC나 FMC나 계급 차이는 아니고 중간 관리자다. 네. 승진하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거기 그렇죠. 더 올라가면 제조장이라고 불리는 네. 위치에 올라갈 수 있고. 네. 네. 사실 저는 오늘의 이 방송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부터 여쭙고 싶었어요. 일반적인 제빵사님들의 월급이 얼마입니까? 이게 또 문제인데 이게 문제인 건 압니다만 간단히 답.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 만나서 얘기를 나눈 기사님이 지금 6년 차인가 하신데 지금 평균 220 정도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6년 차에 220만 원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노조 활동하는 거 가지고 집단 이기주의 들이대 보실 생각 있으신 분들 그렇게 해보시고, 우리 저 경제지에서도 우리 방송 많이 듣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도 보내주시고. 네. 그 6년 차에 220만 원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은 제빵 기사님들 몇 시간이랍니까, 하루에? 하루에 이제 기본 측정된 시간은 8시간에서 9시간인데, 이제 뭐 점심시간 못 먹고 또 늦게 끝나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보통 진짜 9시간 10시간 이렇게 일한다고 봐야죠. 10시간. 네. 사실 10시간도 믿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빠바에 아침에 가나 저녁에 가나 그냥 계시거든요. 예. 아, 그렇죠. 같은 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봅니다. 이사님이 각 BMC들한테 민주노총 가입자들을 가서 탈퇴를 시켜와라. 땡땡땡 이사님이 가서 민주노총 가입자들을 탈퇴시키고 와라. 이건 들었단 얘기죠. 네, 들은 건데 여기서 이제 이사님이 누구냐면 각 사업 본부의 본부장이에요. 아, 이렇게 깔 걸 왜 나더러 가리라 그런 거야? 아, 본부 아,
아니, 왜냐면 본부장인데 네. 본부장을 이사라고 칭하더라고요. 아, 예. 네, 예, 예. 그래서 또 사내에선 또 호칭이 다르죠. 네, 네. 그 이사는 PB 파트너즈 소속인가요? 아니면 PB 파트너즈 소속이신데 대부분 파리크라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죠. 전에 그 저기 이제 노조 그 뭐야 노동운동 하시기 전에 아웃소싱 업체에 있던 사람들은 그쵸, 아니고요. 그 사장님들. 아, 그 사장님들이요. 사장님이 본부장이 되고 이사라고 불리우고 근데 조금은 지금은 조금 물갈이가 되기는 했는데 네. 여전히 그 당시 협력사 사장님이었던 분이 이사로 계신 지역도 있죠. 자, 그 PB 파트너즈와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시려면 그 아실에서 좋게 된 제빵사를 아, 네. 검색하시고요. 네. 아, 뭐,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는 네, 거예요? 네, 직접 지시를 했죠. 그리고 뭐 탈퇴를 시키면 탈퇴를 시키고 한노로 가입을 하면 이사님이 돈까지 줬습니다. 개개인별로 이제 자기 사무실에 불러다가 민주노총에 누가 가입돼 있고 이런 기사 명단이 있는데 거기 이제 뭐 빨간 표시가 돼 있다든지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이번 달 내로 여기서 최대한 빨리 해라. 어, 할당량을 내려줘요? 네, 할당량 좀 그런 얘기죠. 최대한 빨리 그냥 다 해라 이거죠. 아, 100%? 네, 100% 목표죠. 원래는 100%가. 어, 뒤에 이제 새가 우는 게 좀 특이하고요. 아주 억척스러운 보험사의 이 센터장님들의 방식입니다.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좋아하고, 아... 이달 내로 몇 명 채워와라. 아... 근데 그게 단순히 보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아, 민주노총 노조의 조합원을 탈퇴시켜라. 네. 그리고 한국노총 노조에 가입시켜라. 그리고 돈은 자기 방에 불러서 직접 줬다. 아, 그 자기 방에 직접 불러서 준 건 아니고 네. 그 민주노총 조합원을 많이 이게 뭐지? 소속이 갖고 데리고 있는 BMC, FMC들을 불러다가 1대1 면담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많냐? 네 담당 중에 민주노총이 왜 이렇게 많냐?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혼을 내고 빨리 가서 작업을 해라 하고 혼을 내. 돈은 어디서 줬냐면 이분의 이제 증언에 따르면 모두가 모여 있는 사무실에서 그 이사가 와서 아침에 돈을 뽑아와서 돈을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본 앞에서 준대요. 그래서 아 축하해. 오 열심히 하면 이만큼 받을 수 있어. 3만 원. 네. 그러면서 준대요. 아니 이거 저 중학생들 다니는 학원에서 성적 잘 나오면 주는 문상 정도밖에 안 줄 거면서 정말 아휴. 그런데 회사 생활에서는 그 돈도 돈이지만 그 칭찬이 이게. 그렇죠. 불려가가지고 왜 이렇게 민주노총 조합원이 많아라고. 그 다그치니까 그러면은 저기 민주주의니까요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큰 그렇죠. 조직의 문제점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게 수직 구조가 강해지면 칭찬의 힘이 너무 세지고 네. 수직 구조가 강한 데서는 칭찬이 네거티브예요. 칭찬 못 받은 사람한테 역효과가 오니까. 그렇죠. 따돌림이 주어지고. 아니 뭐 다 큰 사람들이 뭐 칭찬에 목매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이 얘기가 네. 왜 이 나오냐면. 압박이 세다는 걸 아니까 3만 원만 줘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전 이제 BMC가 있는 사무실에 다 같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나와서 보는 데서 아 누구 고생했다. 오 가입시켰네. 그래서 그 보는 데서 돈을 나눠주고. 그 돈을 나눠주는 게 그럼 아침에 네. 이렇게 다 사무실 모여 있는 시간에 네. 이제 출근해서 아침에 뭐 모여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거의 뭐 다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아, 회의했을 때도, 그럽니다. 회의할 때? 네, 회의할 때도, 이제 BMC가 다 모였을 때도, 본부장님이, 아, 오늘 누구누구, BMC, 어제, 어, 이렇게 가입시켜서 자.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돈을 주니까, 또 못한 BMC들은 좀 자책감이 들고, 아, 이런, 예, 상황이었죠. 아, 그 현금, 그 자리 현금을 바로? 예, 현금을 바로. 처음에는 조금 올라서 돈이 좀 셌습니다. 뭐, 한 명당, 뭐, 2만원, 3만원 저도 아, 있고, 예, 지금은 이제 뭐, 한 명당 만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도 내려갔어요. 제가 추측한 게 맞네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쵸. 자, 돈이 내려갔다는 것도 내려갔다는 건데, 그 외에 두 가지 정도 이상한 점이 더 있어요. 이런 류의 거대한 법인은요, 어, 회사의 이름으로 현금을 쓰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는. 이 돈의 출처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가입시켰어? 라고 상부에서 말한다는 건 이만큼 특정 노조에서 탈퇴시켰구나 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불법적인 노동 탄압을 해왔구나 잘했어 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잖아요. 공공연하게 그죠? 네.
그러니까 일단 절대적으로 현금으로 준 거고요. 자, 제빵기사는 우리가 아는 제빵기사는 잠시 후에 제빵기사를 직접 만나는 BMC들의 상황도 이 중간관리자들의 상황도 들으실 텐데요. 중간관리자와 BMC 저 뭐냐 제빵기사가 그쵸. 만나는 상황도 들으실 텐데 제빵기사들은 다 지점에 계십니다. 전국에 네, 흩어져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BMC라는 중간관리자 여러분들은 본사에 계시나 봐요? 그 각 지역 사업부 사무실에 계시죠. 아무튼 어딘가에 모여들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사의 관리가 더 쉬운 사람들이죠. 아, 그렇죠. 그래서 매일 모여서 정말 제가 말한 대로 저 보험사처럼 네. 오늘 얼마 해왔어. 근데 이거 하나 궁금하네요. 평소에 다른 일이 있잖아요, 이분들. 이 녹취에도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처음엔 압박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점점 압박이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탈퇴 작업만 해라. 민호청 조합원만 찾아가라. 라고 직접적으로 지시까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음료의 퀄리티라든가 빵의 퀄리티 같은 거 감독하는 게 사실상 주된 업무 아닐까요? 이 사람들의? 그렇죠. 그런, 그런 게 거고 뭐고 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 기사님들이 일을 잘하나 보네요.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한 회사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 뭐 줄 때 뭐라고 하면서 주세요? 아, 가입 자 이거 돈 줄 때요? 어, 여러 사람 다 있는 데서 축하한다고. 아, 축하한다. 아, 이분, 이거, 누구누구 BMC. 아, 이렇게 했어. 다 보라고. 내가 왜 돈 주는 줄 알아? 이렇게 했으니까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하나는, 새로운 BMC가 있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요? 그 BMC한테. 누구누구 주인. 내가 이 외돈을 이 사람한테 주는 거 모르지? 물어봐. 다 이유가 있어. 이런 식으로. 뭐라고. 사무실에 모두가 다 모여있을 때 일부러 보란 듯이 이렇게. 네네네네. 야, 회사 생활이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목표치 설정이 있을 때 이제 다 들으라고 크게 말하고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게 왜 봤는지 모르지. 잘해서 그래. 근데 회사 생활 많이 해본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처음 보는 광경인데요. 적어도 그 노조 탈퇴시키는 회사는 안 가봤잖아. 아, 그렇죠. 근데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비슷한 거는 군대에서 겪어봤죠. 어, 그건 그래요. 네. 좀 많이 칙칙한 회사 분위기네요. 네. 근데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은 그러면 못 받는 사람들은 뭐 찍힌다고 봐야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주노총 가입 많이 돼 있는 BMC가 누군가 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그 BMC는 계속 분리 가는 거죠. 그 본부장 면담은 네, 계속 분리 가는 거죠. 네. 이게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저야 세대가 다르니까 교무실 가면 맞을 줄 알아요. 근데 제 다음 세대들은 그러니까 교무실에 불려 간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대단히 받습니다. 사회생활은 몇 배죠. 이사님 아니고 본부장이랬나요? 네. 아무튼 뭐 땡땡 장이 부른데 가는 길이 스트레스입니다. 아, 당연하죠. 네. 위가 녹아내려요. 제가 다른 데서 들은 또 그 제보에 의하면 모두가 모인 회의 자리에서 비슷하게 또 관리를 이런 식으로 탈퇴 작업을 이제 종용을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다. 제가 하고 싶지 않다. 노조 가입은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한 이제 중간 관리자가 있었대요. 네. 그랬더니 사업부 본부장이 쟤는 그 직원 관리 못한다. 너 기사 관리 못하는 것 같으니까 지역 이동해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 이동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다뤄가지고 아는데 지역 이동은 사실상 퇴사 압박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무슨 뭐 저 강릉에 있는 사람을 창원에 꽂아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너 저 거기 가서 대표해 이러면서 꽂아 내려도 안 가고 싶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중간 관리자가 발 벗고 나서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부터 하고 싶었어요. 탄압의 필드에 서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 물 달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누가 등떠 미는 거죠 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너무 놀라운 게 그 앞에 말씀하신 이 녹취 내용과 이게 무슨 8, 90년대 이야기 같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노조 가입은 자유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냐라고 말씀하시는 분과 쟤는 직원 관리 못한다라고 말한 그 이사님인가 하는 분. 그리고 실제로 8, 90년대 기업이 하던 짓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간대가 부딪히잖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평행 우주죠. 네,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와 과거가 동시간대에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중간 관리자에 오를 만큼 오랫동안 이 회사에서 일을 했어. 내 시간을 쓰고. 그럼 나는 30대 중후반이 됩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식구도 있죠. 전세나 월, 저 전세도 건 거 있죠. 어떻게 직을 걸고 옳은 말을 해요. 그렇죠. 다음 보시죠. 그 들어가면 뭐라고 한대요? 빨리 갑시다. 오늘 뭐 저도 뭐 지시 받은 게 오늘 업무를 그 가입으로 가라. 아, 오늘 하루에 업무 하지 말고. 네. 사무실도 들어오지 마라. 혹시 그 주기는 어느 정도인지?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아, 매일. 네. 3월달이 시작이 됐고, 이제 4월달이 피크죠. 4, 5월이 그냥 계속. 제가 5월달에 관뒀으니까, 그때까지, 4, 5, 두 달 동안 심각했죠. 자, 노조가 당한 타이밍과 일치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3월부터 회사가 중간 관리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민주노총 지회는 그때부터 한 달에 100명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네. 네. 한노에 가입을 시키면 금액이 높아요. 아, 그 금액이 또 달라요? 네. 그냥 탈퇴만 시킨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음이 짠하죠. 금액이 높다는 말에 이게 음성 변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조에 힘이 서려 있어요. 그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인일 때는. 네. 그게 1억이랑 3억이 아니라 만 원이랑 3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탈퇴를 시키고 한노에 가입을 시키면 금액이 뭐 최 맥스가 5만 원이라. 그럼 인당 5만 원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5만 원 받았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인당 5만 원. 네. 5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돈을 줬다는 그 행위 자체도 충격적이니까 도대체 이렇게까지 돈을 써가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조합원 중 한 분이 얘기를 했더니 내가 5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돈이 줄었다는 거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생각보다 탈퇴시키는 실적이 많아지니까, 네, 지출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죠. 돈이 예, 줄어든 건가 보네요. 이거 뭐 채찍만 있어도 되는데 당근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네. 그 당근도 사실 끝에 뿌리 조금 주면서, 뿌리에 난 털 조금 주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는 사람도 되게 필사적이거든요, 들어보면은. 아,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최근에 또 다른 제보를 들었는데 네. 전국의 사업부가 제가 8개가 있거든요. 네. 이제 매주 목요일에 경영회의라고 그 각 사업 본부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양재동에 모입니까? 아니요. 그 야탑에 모이는데 네. 경기도 분당 거기 야탑에 모이는데 거기서 그 한국노총과 그 민주노총 가입 비율 같은 거를 각 사업부마다 띄워놓고 나래비를 세운대요 또. 거기서 또 순위를 새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낮은 순위에 그 사업부는 또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거의 다단계 디스트리뷰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순위가 낮으신 분들은 그 재계약 문제까지 연결돼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계약이요? 그 본부장들은 그 계약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네. 그들은 네 정규직 노동자가 아닐 네. 가능성이 높죠. 아 결국. 직고용이었잖아요 원래 당초는. 네, 근데 PB 파트너즈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하네요 본사는. 아유 정말 다 이렇게 해먹습니다 지금. 이게 모든 게 본사를 위해서 되게 유리한 그림인 게 본부장급들은 또 한 50대 될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서 나가서 뭘 해요. 게다가 나갔어요. 헤드헌터를 만났어요. 쫓겨난 이유가 노동탄압을 제대로 못해서래요. 다른 데서 관리자로 이 사람을 구할까요? 한국 같은 분위기에서? 이 사람들도 칼이 조금 목에 들어와 있네요. 네. 네. 요 녹취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그때 처음에 만나서 들었던 얘기가, 만약에 그 날에 탈퇴서가 4장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이사, 본부장이 또 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다음날 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장만 보고하고, 다음날 두 장 보고를 한대요. 그렇죠. 혼나기 싫으니까 자기도 가지가지 하죠. 저도 옛날에 그거 해봤어요. 제가 너무 반노동적인 인상가요? 이분들 되게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맞아. 전 안타까워요. 저는. 왜냐하면 인터뷰하다 말고 임종린 지회장도 아이고 힘들었겠다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편집하다 말고 이 사람 왜 이래. 정신이 잃었구만. 그랬는데 다음 들어보시죠. 한 4월, 5월, 3, 4는 3, 4, 5는 두 회의 목표가 그겁니다.
민주노총 탈퇴를 시켜서 한동현으로 한노에 가입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네. 자, 빵 만들고 케이크 만들고 음료 만드는 회사가 석 달 동안 그 얘기는 안 하고 민주노총 탈퇴시키란 얘기 말했어요. 지회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예민한 질문인데 예. 민주노총을 탈퇴시키고 한국노총에 가입시키는 게 목표고 네. 돈도 가장 높잖아요. 네. 한국노총은 그걸 알고 있나요? 알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BMC 중에도 한국노총 조합 활동 다 하고 계시고 심지어 간부들도 계시니까 그 이거를 중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중간 관리자분들 네. 다 한국노총 노조 소속에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돼 있죠. 그 심지어 민주노총 왜냐면 회사가 권했을 테니까. 네, 민주노총 조합원이 BMC 자리로 진급을 하려면 조건이 민주노총 탈퇴예요. 민주노총 노조 소속의 제빵 기사는 승진을 더하고 싶으면 노조를 탈퇴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불법이잖아요. 뭐 요 나온 건 합법이냐? 다시 보시죠. 그 아까 전에 이제 현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네. 본부장님이 와서 현금을 준다. 네. 현금 주는 거 외에도 어떤 뭐 어떤 다른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다른 뭐 금전적인 혜택은 없고요. 네. 좀 이쁨을 받는다. 네, 사랑을 받는다. 뭐. 회사 생활에서 근데 그런 건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뭐 못하는 사람은 뭐 외톨이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한 대 피러 가도 잘한 사람 데리고 가고 못한 사람들은 그냥 뭐. 근데 여기서 잘하고 거죠. 못하고는 그 BMC, FMC가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라 네. 그 민주노총 탈퇴를 얼마나 시키고 자기 한국노총을 얼마나 가입시키는가. 네. 제가 이 인터뷰가 마음에 들었던 게 감정을 잘 안 숨기십니다. 왜 그 우리가 20대나 30대 때 회사 처음 들어가 보면 가장 생경한 그림이 그거예요. 나이 다 처먹은 어른들이 사장님 앞에서 그렇게 신나할 때 저 왜 저럴까 씨발. 늙으니까 알죠. 내가 안 그랬다고 해도 왜 그러는지 이해는 되죠. 네. 칭찬 못 받는 기분이 얼마나 슬픈지에 대해서. 근데 그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회사 생활에서. 네, 그렇잖아요. 네. 그걸 아는 회사는 위에 있으면 그래도 잘 보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회사는 5만 원 쓰던 걸 2만 원으로 줄였다는 결론이고요. 대신 담배를 같이 핍니다. 그러니까 웃겨. 사랑을 준다. 이거 네. 진짜 80, 90년대가 맞는 것 같아요. 꼭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끊어 담배 이러고. 그렇죠. 일부러 담배 피러 갈 때 뭐 그 두 명 있으면 한 명만 불러서 데리고 가고. 근데 어쨌든 BMC, FMC 분들도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노조가 있는데 회사가 노조 활동을 강요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거부를 하면 안 될까요? 제 입장에서는요. 네. 제가 뭐 근무할 당시에 뭐 제 생각에는 지금 뭐 BMC들이 모두 다 한국 노총이고 제조장이나 본부장이나 전부 회사 쪽으로 노조인데 여기서 만약에 뭐 이렇게 뭐 아니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냐고요. 바로 뭐 괴롭힘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뭐 말 그대로 없는 유령 취급당하게 나가게끔 뭐 만들겠죠. 이 사람을 힘들게 했었다나. 저도 뭐 BMC고 다 BMC를 해봤지만은 뭐 사실 뭐 다 BMC는 진짜 힘들다고 봐요. 제가 뭐 이렇게 봐도 나쁜 뭐 다른 본부는 모르겠지만 저희 본부 BMC는 다 착하고 이제 뭐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는 악적을 하는 BMC들은 없다고 보는데 뭐 위에서 어떡합니까?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잘리면 뭐 저야 뭐 다른 걸 하려고 나왔지만 네. 예, 그분들은 뭐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 눈치를 보고 하는 거죠. 이게 상상을 해보자면은 네. 결국 그렇게 해서 남는 BMC들은 노조 탈퇴에 실력 있는 BMC들만 남게 되겠네요. 그럼요. 그럼, 이걸로 경쟁을 붙였으니까. 그럼 이제 진화의 법칙에 의해서 이 BMC들의 집자는 거의 몇 년이 지나면 창조 컨설팅 같은 회사가 되겠네요. 그냥. 그게 상당수 지금의 국내의 노조가 힘을 못 쓰는 대기업들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통풍 환자지 않습니까? 관절에 좀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관절에 요산이 보여요. 네. 요산이 쐐기처럼 생겼어요. 네. 그게 이제 관절을 찌르면 그게 아파서 통풍이에요. 네. 그게 이제 관절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그런 요산들처럼 모이게 되죠. 그렇겠죠. 네. 회사에, 그니까 그, 사장님만 바라보는.
네. 이제 빵과 커피의 퀄리티에 열정이 있다위로 하고 빵과 커피와 퀄리티에 열정이 있는 직원들은 못 버티고 나가게 되고 네. 탈퇴 공작을 잘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이제 이사하는 담배를 하루 종일 펴야겠죠. 이런 문제를 접하면 접할수록 말이에요. 빵 사러 가면요. 그래도 손님인데 되게 죄지은 기분이에요. 기사님도 힘들게 하러 온 것 같고. 아니요. 그래도 장사는 돼야죠. 근데 기사님들 보면 눈 깔게 돼요. 아따 빡세겠다 싶어가지고. 혹시 이게 회사가 항공노총에 어떻게 개입을 하는지 좀... 회사 PB 파트너즈에서 뭐 이사님들이라 그러나 높은 분들이 한 7명, 8명 와요. 예,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술을 따라주고 왜 금일봉을 주는지. 아, 금일봉도 주고. 네, 술값을 뭐 이 자리에 술값을 하라고 술값도 주고 박수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확실치 않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한국노총 소속 파리바게트 노조. 네. 한국노총 파리바게트 지회. 아. 그럼 PB 파트너즈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PB 됩니다. 파트너즈 노동조합. 줄여서 PB 노조. 네. 네. 여기선 줄여서 한노라고 합니다. 네, 아, 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노조가 모였어요. 네. 근데 회사에 윗사람들이 와요. 네. 원래 노조 모임에 회사 윗사람들 안 옵니다. 오면 안 되죠. 우리 노조의 정책을 얘기하는 자리인데. 그죠. 그리고 아무리 회사랑 친한 노조라고 해도 그냥 화환 보내고. 네. 치맥 보내고 이러면 끝입니다. 근데 지들이 얼굴 굳이 들이밀고 술을 따르고 뭘 줘? 금일봉. 금일봉을 줬어요. 뭐 규모야 뭐 이 3에서 5만 원이겠습니다만 노조 모임에? 술값을 하라고 술값도 주고 박수를 외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내가 이 노조가 아니라 회사 밑에서 결국엔 회사 밑에 일하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박수는 외치는 거예요? 돈 받았으니까 고맙다 그러고 있었는데 아 박수 칠 때 박수 치라고 치는 거죠. 아 저 아 저 이제 아니 이거 제가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하면 설명하세요. 돈 봉투를 주면 이제 그 위원장이 아 누구누구 이사님께서 금일봉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들 와 이렇게 박수를 친대요. 어 이게 뭐야? 아니 그리고 저는 상황이 이제 이해가 갔어요. 한국노총에 사측 이사들이 와서 한국노총에 금일봉을 준다는 거죠? 네. 네. 그게 그리고 뭐, 술값 주고. 술값을 이제 사측에서 와서 주고. 박수는 술값 나올 때 치는 거고. 아니 뭐 이렇게 커피 같은 거 사들고 가는 건 봤는데 네. 사측에서. 근데 와서 돈 주면 그걸 업적 받고 박수를 친다고요? 저 술도 따라준댔잖아요. 술을 왜 따라줘요? 존재감을 과시하는 거죠. 그 아까 그 술 따르는 건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담배 같이 피는 거.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지금 이분 이제 공개되잖아요. 이분도 한국노총 소속이었고 네. 한국노총 노조 소속이었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나도 노조 사는 사람인데 네. 이건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 맞아. 네. 아 그러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돈 봉투가 나올 때마다 아. 네. 네. 거기서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죠. 아 누구 누구 누구가 아, 금일봉을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러려고 노조를 가입한 건 아니죠. 힘을 쓰기 위해서 노조를 가입했는데, 회사 간부들이, 노조 자리에 왜 회사 간부들이 오는 자체도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들도 이런 생각 할 것 같네요. 은근히. 그쵸. 뭐야, 이럴 거면 노조 왜 있어? 예. 예.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저 보수 언론 노조원들한테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비슷한 얘기를. 우리 회사 노조는 쓸모없어. 나도 위원장 해봤지만 아, 심지어 위원장이 정말 쓸모없어. 자 돈을 받아도 되나? 아니 근데 이제 뭐 사측에서 커피 정도 사들고 간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네. 식사 자리 같이 한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저희는 교육받을 때 절대 밥 같은 거나 술 같은 거 웬만하면 먹지 마라. 그걸 먹는 순간 이제 대화할 때 이제 뭔가 이제 끌려가는 느낌이 든다. 아, 이게 FM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위 노조가 혹은 연맹이 이런 가이드북을 만들어야 돼요. 이건 한국노총 총연맹 수준의 잘못이에요. XSFM입니다.
광고를 듣고 왔고요. 제가 너무 그 이 탈퇴를 종용한 간부편만 들은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는 이렇게 본사나 지사에 모여서 오늘 민주노총 소속 제빵사들을 최대한 탈퇴시켜서 한국노총 소속으로 가입시켜! 라고 말을 들은 그 중간관리자들이 제빵기사들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줄래줄래? 네, 네. 누군 좋아서 갔겠지만 상당수는 먹고 살려고 간 거죠? 네. 가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몇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 현장이요? 네. 탈퇴 종용 현장. 그렇죠. 가만있자. 제조장, 그래, 제조장. 아, 요 제조장 거는 조금 또 문제인 게 제조장은 노조에 그 개입을 하면 안 되는 직무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BMC는 한국노총 조합원이니까 회사가 변명하기를 아, 자, 등급이 중요합니다. 아, 네, 중간 관리자는 임원이 아니라서 네. 노조 소속이 돼 있어요. 한국노총 네, 소속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노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조장급으로 올라가면 왜 기업마다 그 등급이 달라서 네. 뭐 팀장 이상이면은 노조 가입 못한다. 네, 맞습니다. 되게 높은 자리라서 제조장은 네. 노조 어쩌고 떠들면 안 돼요. 아예 직원들한테. 안 되는 거, 네, 아예 안 돼요. 근데 떠들러 갔다는 거죠? 네. 네, 이거는 뭐 짧은 얘기입니다. 그럼 그냥 탈퇴하는 게 왜 좋아요? 신고하려고 그러지, 또. 뭘 신고를 해요? 나를 탈퇴하라고 강요했다고. 아니, 뭐 노조 선택의 자유는 있는 거잖아요. 그치. 어감이 참 실제 사회생활이죠? 이게 지금 저도 녹취록을 보고 있는데 네. 이 대화의 시작이, 녹취의 시작이 그냥 탈퇴하는 게 왜 좋아요? 신고하려지, 너 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분이 탈퇴해라는 말을 듣자마자 녹화 버튼을 눌렀군요. 네, 맞습니다. 뭘 신고를 해요? 라고 이 여성 목소리로 추정되는 분이 제빵기사십니다. 그리고 이 반말하는 남성 목소리로 예측되는 분이 제조장이십니다. 네. 나를 신고를 해. 못 알아들은 척을 해야 됩니다. 원래 약자는. 탈퇴 강요했다고. 그러자 제빵기사가 아니 뭐 노조 선택의 자유는 있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강단이 있는 분이네요. 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회생활하면서 누구에게나 이런 강단이 있진 않기 때문에.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더 들어보죠. 그쵸. 그럼 그게 문제야. 이 회사는 그게 문제야, 사실. 기사님들, 뭐, 탈퇴하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 전화해보는 거야. 의견은 어떤가 해서. 자, 빨리 말해가 잘 안 들립니다만, 기사님들 탈퇴하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 전화해보는 거야. 아, 하기 싫구나. 의견이 어떤가 해서, 물론 저는 어감으로는 이분이 하기 싫은 것 같지 않다고 느낍니다만 여튼 근데 또 독특한 게 있어요. 노조 선택의 자유는 있는 거잖아요 라고 제빵기사가 말했더니 제조장이 이 회사는 그게 문제야 사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을 해요. 뭐 지금까지 탈퇴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데 맞아 그렇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지. 당연하면 안 되고 그거 뭐 저거 한다면서요? 뭐 민노 비율 뭐 따져서 뭐 그런 거 한다면서요? 그거는 몰라. 자, 제빵 기사님이 소식을 들은 게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 노조원과 한국노총 노조원의 숫자 비율을 따져서 윗사람들이 서로 혼내고 자시고 들볶고 만 원 주고받고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자 제조장은 그건 몰라 나는. 그걸 모르면 이 일을 굳이 나서서 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힘든 일이잖아요. 요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제 요 기사님이 내 담당 BMC는 나한테 노조 얘기 일절 안 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내가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자 그렇다면 중간 관리자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제조장이 수행하고 있는데 네. 간부라고 볼 수 있는 이 간부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네. 생각해보면 지역의 본부장들도 나서니까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갈굼이 내려오는데 BMC 한 분이 그걸 안 들은 거죠. 야 가서 탈퇴시키라고 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급 관리자가 직접 나선 거죠 지금. 그러면 그 중간 관리자는 우리가 광고 전에 들었던 대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을 거고요. 네. 예. 그 다음번 사례를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아, 이 사례는, 지역은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고. 네. 네. 또한 제빵기사와
한국노총 노동조,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그 모 지회 부지부장. 모 네. 지역 부지부장. 네. 과의 대화의 일부입니다. 이분은 BMC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정말 말 그대로 기사인데 부지부장이니까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기사든 말 뭐든 간에 그 직급이 어떻든 간에 노조에서의 직급은 다르니까. 네네. 아, 한국노총 노조원 소속으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네. 거군요. 네. 이 양반은 들어보죠. 기사님이 민노 쪽 어쨌든 가입해 계셔갖고 저희는 일단 뭐 제일 큰 목적은 그래요. 기사님을 민노에서 빼서 저희 노조로 가입시키는 게 제일 큰 목적이긴 해요. 자, 말이 빠른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사님이 민노 쪽 어쨌든 가입해 계셔갖고 저희는 일단 뭐 제일 큰 목적은 그래요. 기사님을 민노에서 빼서 저희 노조로 가입시키는 게 제일 큰 목적이기는 해요. 야, 이 너무 술술 나오는데요. 아, 노동조합의 목적이 그게 목적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한국노총 총연맹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총연맹은 그런 목적을 가집니다. 저는 그걸 아주 나쁘다고는 못 말하겠는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러면 안 되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회사가 없어도 우리가 기사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이제 민노에 그렇게 싸우고 이런 모습이 기사들을 위해서 뭐 인권운동가처럼 싸우는 모습처럼 비춰졌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 편협된 생각으로 자기의 말이 다 맞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거에 질려서 나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너무 다르니까. 뭐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한 200명 가까이 탈퇴를 하신 것 같아요. 200명 가까이. 그러고 이제 저희는 어쨌든 대표 교섭 노조이기 때문에 유니온샵 그 공지사항에서 보셨죠? 유니온샵 우리 임금협상 공지에서 유니온샵이 체결돼서 신입 기사님들은 과반수 이상 노조로 가입이 돼요.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계속 사람은 늘어나요. 굳이 우리가 활동을 안 해도 사람들은 늘어나고 어쨌든 사람이 늘어난다는 게 뭐겠어요. 저희는 이제 회사랑 얘기를 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고 그냥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설문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 큰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임금협상을 할 때 기사님이 뭐 18년에 입사를 했지만 나는 오래 다닐 거기 때문에 근속수당이 좀 인상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기본금 뭐 한 160 얼마 이거 뭐 쥐꼬리만큼 주는 거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가 되는 거고 회사가 설령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뭐 야 이거 니네 오바잖아 니네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나오면 아 그럼 우리 3,800명 4,000명 파업해 이렇게 했을 때 회사한테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우리는 이제 싸우려고 생긴 노조가 아니고 기사님도 BMC나 FMC가 기사가 지원 기사가 되고 지원 우리가 광고 전에 이 저 한노총 소속이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둔 게 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실상 이거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실상 이거 판촉 같잖아요 들리기가 네. 고객 유치전 같잖아요. 본인도 자기가 영업사원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들려요. 야, 이게 노조원 말에서 나올 수 있는 대사라는 것도 신기하네요. 뭐가요? 회사가 없어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저도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 우리가 회사가 없어도 우리가 기사이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제가 이 사회에 나와서 싫어하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한다. 는 말은 내 말은 부끄럽고 잘못됐단 소리입니다. 이거 제 옛날에 네. 막 영화 같은 거 볼 때 악역 맡았던 회사 상사가 회사가 있으니까 자네도 있는 거야 이런 대사인데 네. 그런 대사를 여기서도 듣네요. 이 녹취 중에 어떤 내용도 있냐면 우리는 회사의 작은 부품일 뿐이래요. 그래서 너 하나 없다고 회사가 돌아가진 않진 않대요. 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노동조합에서 나와가지고 전 세계의 노동자 여러분. 회사는 여러분 인생의 작은 부품일 뿐입니다. 그렇죠. 네. 더 들어보죠. 회사한테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우리는 이제 싸우려고 생긴 노조가 아니고 기사님도 BMC나 FMC가 기사가 지원 기사가 되고 지원 주장이 되고 BMC가 되고 FMC가 되는 거잖아요. 관리자라고 관리하는 직군은 맞지만 관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됐든 BMC, FMC도 재밌습니다. 좀 전까지 파업을 하겠다고 얘기하더니 싸우려고 들어온 노조가 아니래요. 판촉을 잘하는 솜씨는 아니네요. 계속 들으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노조에 들어오라면서 우린 파업을 안 할 거라니. 그래서 어찌 됐든 BMC, FMC도 다 이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일이 생기면 피해는 BMC, FMC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랑 싸우려고 하진 않고 싸우기 전에 이미 다 끝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모습이 안 비춰졌을지는 몰라요.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기사님이 조금 좀 민노에 가입해 있는 게 이게 맞는가 하고 그냥 기사님 생각이 듣고 싶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판촉을 정말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1, 2만 원. 얘기 중에서 막 그런 FMC, BMC가 우리를 관리하지만 관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저희가 초반에 이제 그 직접 고용 싸울 때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 노동조합 활동에서도 그렇고 BMC, FMC들이 기사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상 관리자로 봐야 하니 노동조합 그래서 이제 배제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정말 순수하게 기사노조로 가야지 이게 정말로 제대로 작동하는 거 아니냐 해서 BMC, FMC 관리자다. 그러면 관리자니까 노동조합에서 빼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했었단 말이에요. 했더니 이제 회사랑 이제 한국노총이 같이 와가지고 이제 아니야. 걔는 관리자 아니야. 노동자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BMC, FMC도 저는 억울해 보이는 게 관리자인데 계속 그 노동조합 그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 관리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관리 업무를 하는데 관리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권한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기로 아, 이 사람 우리 관리자인데 관리자는 아니야. 자꾸 이런 말,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단에 보내진 못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걸 이 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이 제빵사님은 제빵기사님은 자기 지점에서 근무하던 중이었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저 이분이 떠드는데 이분이 판촉을 하는데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걸 해요 일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간이 몇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겁나 길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시간이 몇 분밖에 없다 그러길래 이번 녹취는 금방 끝나겠군 이랬는데 엄청 길죠? 배신당했죠. 밤을 새버렸지 뭐예요. 밑에 보면은 이게 노출이 되게 긴데 밑에 보면 이 듣고 있는 기사님 대사만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면은 예 이것만 있어요. 나 지금 화장실 가야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 남자분만 엄청 길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역설적인 것은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 사람은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인데 이분이 나가면서 화장실 비밀번호 아껴달라고 하고 나갑니다. 이 한국노총 소속 간부가. 네. 네. 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녹취는, 여기서는 이제, 반말을 하는 여자분이 중간 관리자시고. 예, 맞습니다. 예. 존댓말을 하는 여자분이 제빵기사시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업장에서 만나신 건 아니고, 고깃집에서 만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장이라서 이렇게 근무를 방해해서 저희가 근무 시간에 노동조합 활동하지 마라. 그건 단체협약 위반이다. 했더니, 점심시간에 찾아가거나, 퇴근 이후에 만나자고 하거나, 이제 방식을 바꾼 거예요. 제가 참 그래서, 이거 얘기 듣자마자, 보자마자 안타까웠던 게, 야, 씨, 2만원 받는데, 고기를 사줘? 자, 게다가 또 상당히 긴 시간을 대화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참 제가 사회생활이라고 몇 번을 강조하는 게, 저희들은 녹취 전체를 보고 있잖아요. 사실상, 노조 탈퇴라라는 얘기는, 3시간 얘기하면 30분도 안 나옵니다. 20분도 안 나와요. 네. 그냥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도, 무한리필집을 갔네요. 게다가. 네, 맞아요. 그 우리 방송에서 자주 나온 그 무한히 필집이요. 네, 예. 진사들이. 예, 진사들이 유림에서. 네. 그 본점이 명륜동 있죠. 저기 배경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이 제빵 기사님은 현재 자기 집과 좀 먼 데에서 근무하시죠.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 아예 타 지역을 아예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회사랑 얘기를 해서 타 지역에 이미 집을 구했어요. 했는데 이동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지금 친언니 집에 얹혀 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집은 저 멀리 딴 데 구해놓고 거긴 살지 못하고 이제 요 지역에 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회사에서 이동을 안 시켜줘서요? 네. 인사가 무능한 게 아니면 괴롭힘이지요? 저희는 괴롭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머리 쪽으로 내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왜 나는 아빠가 하는 건가? 어? 아빠가 하는 건가? 약간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두 분이 뭐 술을 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제빵 기사님이 이게 좀 대화가 한참 진행된 후입니다. 아예 하소연을 합니다. 네.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중요한 거지? 사장님은 왜 싫다고 하는 걸까?
저는 이게 막 깊게는 모르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할 때도 이유가, 이유를 알면 아 이래서라고 하고 납득이 가면 움직이거나 뭘 할 텐데 납득이 안 되니까 라고 연차가 꽤 쌓인 언니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 언니는 나를 탈퇴하라고 설득하라고 왔는데 네. 그러자 그 언니의 반응은 납득이 안 되니까 이게 나랑 바로 녹음하는 거 아니지 얘기하잖아 라고 합니다. 네. 예. 사랑인데 뭐 그런 거야. 근데 우리한테도 그러잖아. 모르겠어. 나도 지역공사를 했던 사람이고 나도 메인기사 지역공사를 했던 사람이고 내가 BMC를 하는데 민노에서는 BMC를 그냥 똑같이 하는 사람이고 그냥 근데 그건 입장 차이인 거지. 왜냐면 나도 그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도 알겠고 내가 위로 올라가는 데도 여기서 원하는 것도 있고 다남도 부산에 바라는 것도 있고 부산에 또 회사에 바라는 것도 있어.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정도껏 프로그램을 맞춰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단합적인 게 없지 않고 저는 일단 국기를 모르니까 저는 대외적으로 보이는 거로 보는 기사들 뭐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합당한 거예요. 보면 이사되는 분이 얘기하는데 왜냐면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사장님들 저도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못하는 말을 대신해 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네. 점포가 있어야 되지. 말투를 들어서는 이 중간 관리자도 너무 내켜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다음에 이 대사는 또 나오네요. 점포가 있어야 너도 일자리가 있는 거야. 그럼 뭐 배웠나요? 누가 가르쳤나요? 이런 얘기하고 대화가 꽤 길게 이어진 다음에 중간관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거기 노조에 물어보면 안 된다 너. 그래서 재판기사가 웃습니다. 그러자 중간관리자는 또 같이 웃어주면서 다시 묻습니다. 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거기 노조에 물어보면 안 된다. 어? 아니, 근데 그렇다면 말이 돌긴 하니까. 나 저도 약간. 찍인가? 가짜 막힌다. 난 너가 신고 안 할 거 알고 내가. 그러니까. 신고 나가면. 어? 넌 줄 알아. 신고 나면 말이 돌릴게요. 우리 없는 시간 아니잖아. 너 내가 됐어요? 어. 그거는 회사 예를 들어 만난 게 아니고 그냥 학교 회사 아니야. 어른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무한 리필 고기를 앞에 두고 계속 웃는데, 그렇죠? 서로 웃어요. 칼싸움을 하고 있죠. 너가 신고 안 할 거 알고 내가 만나자고 한 거니까 나 신고 당하면 어 너인 줄 알 거야. 그러자 재판 기사는 신고라는 말이 너무 웃겨요. 그러자 중간 관리자는 그리고 근무 시간 아니잖아. 이 얘기는. 노조를 통해 항의 받은 것을 나도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다시 중간관리자가 이거는 회사 BMC로 만난 게 회사 BMC로 만난 게 아니고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라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두둔합니다. 이게 이 파워 게임의 재미있는 점인 게 회사가 무서워서 이 자리까지 내가 나왔다만 노조도 무서운 거죠. 저는 이 신고라는 말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녹취들이나 그 제보를 보면 그 신고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것도 교육을 하는군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고 당할 것 같은 말이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첫 번째. 두 번째. 그걸 이겨낼 만큼 회사가 무섭죠. 아 정말. 그리고요? 그리고 아 무슨 말 하려는데 까먹었네. 신고. 기억해보세요. 예, 신고. 이거 신고라는 말을 씀으로써 사실 이게 신고가 아니잖아요. 그 BMC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탈퇴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라고 말하는 건 신고가 아니에요. 근데 신고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게 마치 뭔가 되게 뭔가 엄청난 걸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예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이런 단어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오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되게 재밌네요. 우리 요파 씨에서 이제 주로 질문이 굉장히 최고의 방어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질문이 내가 이거 물어봤다고 신고할 거야? 이거요? 어디다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다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고한대. 네?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한대. 뭐를요? 그렇죠.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이렇게 자백을 받아냈어요. 그렇죠.
질문에 질문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이 제빵기사님들 걱정이 되어 이 녹취록들을 보면서 사실 이 녹취 확보하신 제빵기사님들이 되게 탁월하게 강인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95% 이상은 이렇게 못합니다. 맞아요. 네. 자, 이 두 분이 이제 아무래도 무한 리필이 있다 보니까 대화가 되게 길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시죠. 이게 회사가 원하는 길이 이쪽 누구야? 그런 거 같아요. 자, 본론이 나옵니다. 얘기해 줄게. 회사가 원하는 길이 이쪽 노조야. 자, 그러자 제빵기사도 얘기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태도가. 태도가. 저도 보이니까. 너한테 얘기해줄게. 회사가 원하는 노조가 이 노조야.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너한테는 얘기해줄게. 회사가 원하는 노조가 이 노조야. 한노 노조야. 그래서 놀아준 거야. 그래야 자기가 편하다. 나 이제 다 얘기해줄까. 알아들었어야죠. 그래서 너 오라는 거야. 자, 제가 지운 부분은 지역 이름입니다. 네. 그래야 지역을 가기가 편하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면 먼데 살도록 계속 두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원래 이동하도록 다 정해져 있던 거였는데 안 보내줘 놓고서.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위치를 아는데 출퇴근이 아예 불가능한 거리예요. 하루에 오가려면 장군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가 달라요. 도가 도도도도도 이렇게 달라요. 네, 맞아요. 이게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아니야. 네. 되게 먼 데입니다. 이걸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을 가입해야 잘 보내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 관리자는. 네. 자, 그 다음에 결론을 냅니다. 삶으로 돌아옵니다. 나 이제 다 얘기해줬다. 그런데 이거 다른 데서 얘기하면 안 된다. 알아들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 나 잘린다. 너 내가 우리 애기들 둘인데 내 밥줄 끊어놓지 않겠지? 자. 아, 이거 전 이 대화를 보는데 진짜 뭔가 마음이 되게 진짜 너무 좀 그랬어요. 아, 이 뒤에 대화는 애기 이쁘단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애기 진짜 그렇네요. 나 안 닮았어요. 언니도 닮은, 눈이 진짜 닮았대요. 아빠 눈이래. 진짜요? 언니 닮은 줄 알았는데? 나 둘이 닮았다는 소리 들었는데, 애기들 헤어진 눈이 이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놓고 처음 봐요. 네, 첫째는 눈이 컸었는데, 진짜 그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내가 동공이 크거든? 내가 귀여워요. 일반 사람보다 눈이 커서. 제가 좀 더 감성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부분을 편집하면서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회사가 하는 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두 사람 다 회사에 시달리고 있어요. 네. 예. 제빵기사가 말합니다. 애기 진짜 이쁘던데요. 중간관리자가 말합니다. 나 안 닮았어. 아니요. 눈이 진짜 닮았어요. 아빠 눈이지. 진짜요? 닮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둘이 닮았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눈 큰 애 처음 봐요. 원래 첫째는 눈이 컸었는데 둘째가 더 크게 태어났어. 그런데 내가 동공이 크거든. 주로 이런 대화였어요. 사는 얘기였어요. 네. 이분도 어쨌든 계속 나와서 걱정하는 게 신고할 거 아니지라고 하고 사실 퇴근 이후에 이렇게 애가 둘이잖아요. 애가 둘인데 퇴근 이후에 만나서 몇 시간 동안 기사 한 명을 붙잡고 밥을 먹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 이 BMC가 저희 요 조합원 말고도 여러 조합원들한테 연락해서 밥 좀 같이 먹어달라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럼 집에도 못 가고 그러고 이제 계속 외식을 하면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분들한테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에 대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문도 퍼뜨리고 다녔어요. 그 소문 많이 퍼뜨렸습니다. 네, 제가 뭐 허영인 회장님 죽으라고 무슨 뭐 영정 사진을 만들었다. 뭐 정치계로 나가기 위해서 저러는 거고 제 곧 정치 나갈 건데 너네 다 버려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탈퇴 작업을 했단 말이에서 진짜 왜 저럴까 했는데 알고 그 노조 보니까 노조 위원장에 대한 흑색 선전이야 뭐 100년 된 기술이고요. 그래서 왜 저럴까? 진짜 약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당하면 화나죠 일단. 까보니까 회사의 압박이 어마어마했고 그쵸. 심지어 돈까지 주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억지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100% 동감은 하진 않아요. 시킨다, 뭐 회사에서 시킨다고 죽으라면 죽을 건가? 하는 생각도 솔직히 하고, 하지만 어쨌든 압박은 심했던 거니까 모두가 괴로운 거예요. 모두가. 그 몇 사람이 이거 민주노총 없애야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직원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위에서 몇 명이 민주노총의 파일을 줄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한국노총이고 민주노총이고 관리자고 지금 다 괴롭네요.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네. 비슷한 생각을 하는 많은 그 CEO와 그 대주주 겸 회장님들이 있어요. 네. 세상이 어차피 네 맘대로 되지 않는데 왜 굳이 이런 문제에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 추측한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너 하나 때문에 괴로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수직구조화가 잘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생기려면 메시지가 내려올 곳이 한 곳 말고 없어요. 보통은. 근데 이게 진짜 약간 타임리프몰인 것 같은 게 좀 노조 지부장 정치하려고 저러는 거야 라는 말도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아휴 정말.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지회장님, 그, 예. 안 망하면 또 보고. 네. 예. 버텨보겠습니다. 네. 아, 망하면 그 직전에 또 봅시다. 네. 예. 민주노총 화장식품노조 파리바게트 지회 임종린 지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압하는 쪽과 탄압당하는 쪽을 만난 것 같지만, 그냥 다 탄압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탄압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었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 노조 활동에 대한 방해도 있고, 견제도 있습니다. 큰 회사라면 그래요. 왜냐하면 노조는 세력이니까. 그리고 원래 회사가 만들어진 본사의 세력이 있고 이 세력들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게 노사관계죠. 네. 그래서 견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견제를 건강하게 하라고 노동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건강한 견제가 이뤄지라고 두 세력이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렇게까지 우습게 보는 사회상 에는 일단 고통받는 거의 모든 직원들. 그러니까요. 지금 모두가 피해자잖아요. 이고 그리고 결국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네가 있어요. 아주 극소수를 위한 플레이입니다. 경제지가 얘기하는 노조 혐오론의 허상이 이렇습니다. 그 실체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들 얼마나 힘들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 지금 제가 아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 녹취를 남겨주신 분들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 못하신다고요? 사회생활 너무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공포에 시달려도 1대1로 대화하는데 하하하 웃지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웃으면, 애기 이쁘단 말하지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웃으면서 서로 진검승부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공포가 아니고 실제 피해자잖아요 지금. 네. 지역을 옮겨주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삶의 이야기 잘 다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좀 물어보고 다녀라 이 새끼들아.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되게 익숙한 말투였어요. 그냥 전화해봤어 이거. 네. 영업 압박 시달리는 친구가 저한테 전화할 때. 맞아요. 말 꺼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영업직으로 커리어를 정한 친구들의 연락을 끊으면서 느끼는 되게 안타까운 기분이 살짝 있었거든요, 20대 때. 네. 네. 그런 기분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지내나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 네. 내가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될 때 이 어깨에 지워지는 무게가 있거든요. 그 무게를 악용하는 사람 숫자 겁나 적습니다. 그 사람들만 혼나면 되는 문제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네요. 목요일에 그 아실이었고요. 많은 언론인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